지금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가 마련한 긴급 생활경제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하영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시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김포형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과 상수도 요금과 재산세 감면 등 비예산을 최대한 끌어모아 시 자체의 사업으로 총 558억 3천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267억 원, 총 826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긴급생활경제자금으로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558억 원은 크게는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등 민생안전에 총 329억 6천만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 228억 7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3월 24일 기준 44만 3천명의 김포시민 모두에게 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총 221억 5천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 전액소비로 시민 여러분들의 살림을 지원하고 자영업, 소상공인과 기업의 매출 상승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김포시민장학회에 2억 원을 추가 출연을 통해서 코로나19로 편의점이나 배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게 된 생계형 대학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들에게는 50만 원 등 총 2억 원의 학생 실직자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가정양육 증가로 원화가 줄어든 어린이집에도 퇴소아동 1인당 20만 원씩 2개월간 운영비 총 6억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가정, 상가, 공장에 4, 5월 부과될 2개월분 상하도 상하수도 요금 약 100억 원을 전체 감면해 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연매출 20억 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100만 원씩의 경영안전자금 총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2.5%의 이자 차익을, 중소기업의 경우 5억 원까지 최대 3%의 이자 차익을 지원합니다. 총 12억 6천만 원 규모입니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의 100%를 재산세 부과 금액에서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경기도와 함께 아동양육지원, 노인일자리지원, 위기가구, 저소득층의 생계 및 생활지원 등 267억 6천만 원 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급 일정과 방식은 언론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의 불씨를 살려두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가 준비한 긴급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 주신 김포시의 신명순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내용은 시민과 소상공인 등 긴급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문화예술인, 농업인 등 각계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이 모두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추가 지원 분야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시민 모두의 협력과 배려로 극복해 나갑시다.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명순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의회 의장 신명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바이러스와 사투하는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염려가 많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개학 연기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사회적 활동을 줄일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김포시와 김포시 의회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시의 방역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회기 일정을 단축하는 등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오늘 시에서 제출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이 내일 김포시의회에 회부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비와 3월 25일 경기도에서 통과된 도비를 포함하여 금년도 편성된 시비 중 불효불급한 부분을 과감히 조정한 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존 추경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긴급 지급 금고를 마련하는 조례안 등 시급을 요하는 안건인 만큼 시의회에서는 내일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코로나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추경안에 통과되는 즉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가 엄중한 위기 상황이니만큼 시와 함께 힘을 모아 사태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입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종혁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종혁입니다. 코로나19가 국민 생명 위협을 넘어 가정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위협을 다소나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데 합리적인 결과가 돌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에 이어 우리 김포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책에 더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어제는 정부 또한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에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해야 알겠지만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부분을 고려해 차감해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시민에게 가장 큰 수혜로 돌아가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며 처리할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이나마 여건이 되신다면 더 어려우신 이웃을 위해 나누고 배려하는 사회적 상생운동을 함께 해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주변을 둘러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포시 긴급 생활경제자금 지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